뭐야 이거? 아반떼 타는 남자친구는 부끄러운가?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랑 술을 마셨다길래 내가 차로 데리러 간다니까 안 된대. 왜냐면 내 차가 아반떼인데 친구한텐 그랜저라고 뻥을 쳤대. 지랄하니 난 주작이지. 개 주작이지. 이거 남녀 갈라치기 글의 전형적인 유형이야. 댓글 45개 달린 거 봐봐. 우리는 쓸데없이 분노하고 있어. 아니 성의 있게 뭐 저기라도 넣든가. 블라인드 허벌됐네. 나 이제 블라인드 글 안 믿으려고. 블라인드 허벌됐어 여러분들. 그지? 아이디 갖다가 그냥 뭐 돈 주고 사갖고 공무원 되고 삼성전자 다니고 하이닉스 다니고 말이 돼? 이게 실화일 수가 있어? 하, 진짜 잘못됐어 잘못됐어. 뭔가 직업으로 이게 사람이 평가받고 사회적인 그 평가의 잣대가 그 사람의 직업이, 물론 당연히 열심히 살았고 공무원 시험 잘 봐가지고 공무원 돼가지고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나 뭐 이런 걸 다 나타내주진 않는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 직업이 뭐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모든 게 다 맞고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모든 게 다 신빙성 있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 나는. 예. 아니 아이디가 공무원이 아니라 진짜 공무원이야. 여기는 그 블라인드는 직업을 인증하는 그 절차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직업이 뭐다, 직업만 공개되어 있는 곳이 바로 블라인드야. 일단 뭐 주작글 같은데 읽어보자. 내 친구한테 그랜저라고 그랜저라고 했대. 그래 내일 모레 마음 바라보는데 아반떼 타는 게 그래 부끄러운가? 30초반에 장만한 차라 아반떼였고 별 고장 없으니 10년쯤 탄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 싶고, 주변에 50대 아반떼 타고 다니는 팀장님도 많고 아반떼나 그랜저나 가격이 비싸다는 거 왜 실 사용에 뭐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고, 차를 바꿨으면 좋겠단 말을 자주 했고 3년쯤 더 타도 괜찮겠다 싶었지만 곧 바꿀 생각이었긴 한데 남 눈치 많이 보고 삶 시선 신경 쓰고 옷은 뭐 입어야 된다, 신발은 뭐 신어야 된다, 한국 사람들 평균적으로 남 신경 많이 쓰고 오히려 내가 너무 신경 안 쓰는 거겠지만 그래도 좀 그렇다. 적어도 차 바꾸기 전에 그 친구한테 날 인사시킬 일은 없겠네. 우리 평생 가자 아반떼엔. 시원하지? 자식 내가 읽어줄게. 내 옛날 얘기 읽어줄게. 아반떼 N. 아반떼 N이었던 것. 갈라치기 주작글 같아. 넘어가자. 개소리야. 아반떼 탄다고 그 창피하고 말이 안 되지. 세균 박사가 추천해주는 샤워 횟수. 이 아저씨가 세균 박사야? 몸에 세균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딜까? 자 여러분들 말해봅시다. 난 알아요. 난 어딘지 알아. 인간의 몸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 어딜까요? 바로 손입니다. 그리고 입이고요.
샤워는 의외로 자주 하는 게더안 좋다. 피부를 보호해주는 장막이 있어요. 그 보호균. 그래서 샤워를 자주 할 필요가 없다. 잦은 샤워는 좋은 것이 아니다. 권장하는 샤워 개수. 샤워는 횟수.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번 정도 가볍게 하는 게 좋다. 근데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요즘같이 저는 뭐땀 흘릴 일 없으면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예, 사람 만날 일 없고 실내에서 생활하고 에어컨 상시 가동이고 몸에서 뭐가 나오질 않아. 몸에서 뭐가 나오질 않는다니까? 하루에 두세 번씩 하는 건 문제다. 그래요. 랄프도 샤워 하루에 한 번씩 안 해. 여러분, 랄프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 맞잖아. 뭔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너 일주일에 한 번씩 샤워하잖아.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요, 뭔 이틀이야? 왜 이래? 네 샤워하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솔직해져라. 솔직히 얼마예요,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이에요, 진짜로. 아이, 구라까지 마시고. 구라까지 마세요. 네. 너, 저 뭐야, 여자친구 보러 갈때 일주일에 일요일 날 하는 거 아니야? 아, 그 월요일 날갈 때만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거짓말 치고 있어. 머리는 감지. 샤워 말하는 거야, 샤워. 그러니까 몸 씻는 거예요, 샤워. 그래? 예. 그렇구나. 구라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샤워한 날이에요. 오늘 샤워한 날이야? 나는 샤워한 날이 한 일주일 뒤? 샤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사실. 기억 안 나, 진짜로.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라. 안 들어. 일도 안 들어. 다음 볼게요. 오래된 문자 메시지를 지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 넘어갑시다. 고아원에 나온 고아원에다가 애 맡겼다가 자식을 다시 찾는다고? 와, 이 무슨 애들이 19살 때 졸업하고 나오는 순간을 노린다. 자립 정착금을 나라에서 500에서 7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 돈을 노리고 고아원을 찾아서 데려가겠다는 거라고. 그돈 빼먹고 다시 보낸다. 보통 그렇게 부모한테 버려지게 되면 공장으로 많이 간다. 알바하다가 고아였던 남친을 사귄 적이 있는데, 20살 초반 때. 고아원 친구들이랑 나올 때 받은 돈 모아서 집구에서 같이 살고 있더라. 어쩌다 친구 하나가 빚져서 호빠 선수하게 됐는데 돈 많이 받으니까 넷 중에 둘은 호빠를 뛰게 됐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가 좀 느슨해진다. 고아원 출신들은. 전 남친도 클럽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 자꾸 결혼하자 자기는 빨리 내 가족 갖는 게 꿈이라면서 임신 공격하려고 하고 부담스럽더라. 헤어졌는데 애정결핍도 심하고 안타까운데 감당이 안 되더라. 버려진 것도 슬픈데 성인 되면 이용해 먹는다니 개화나네. 걔 친구들도 그러고 애들이 나쁜 물은 좀 들었어도 마음은 순수하더라. 스무 살 초반이라 그랬으려나. 군대도 안 간다고 하길래 어디 아프냐고 했다가 사실 고아라 그래서 알게 됐던 건데. 아, 고아는 군대를 안 가요? 고아는 군대를 안 가? 왜? 아, 그치. 아, 부모 없이 태어나는 건 진짜 개. 그래, 고아원에서 그러니까 애를 그 고아원에 이제 보내지는 그런 애들이 있는 거 보면은 진짜 애초에 안 태어나는 게 답일 수도 있겠다. 그지? 어, 인생 10 개 하드 난이도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다 부모가 있는데 나는 부모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잖아. 와, shit the fuck. 어, 이 영상은 고기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 제가 올린 영상인데 저는 이 영상 보고 그날 고기를 안 먹었어요. 김가공 네. 시설에서는 가축들을 기절시키기 위해 가장 인도적이고 신속한 장치를 사용합니다. 처음 보죠 이런 거. 예. 스터너라고 불리는 특수 도구를 사용하죠. 작은 막대기 안에 압축공기나 탄약을 사용해 내장된 피스톤이 고속으로 전진하며 머리를 타격하는데 이때 타격이 두개골을 관통해 뇌에 충격을 줘 기절시키는 원리로 기절한 가축은 위생적이고 신속하게 해체되어 다양한 용도로 가공된다고 하는데 해체 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 스터너는 잔인해 보이지만 이는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고통을 최소화시킨 가장 인도적인 방법이라고 하네요. 잔인할 수도 있는데 난 이게 되게 좀 신박하긴 하더라고. 어, 육가공 시설에서는 가축들을 기절시키기 위해 가장 예전에는 뭐 그 목을 딱 멱을 따갖고 그러기도 하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숨 못 쉬고 어 그런 막 영상들도 많이 떠돌고 막 그랬잖아. 지금은 저거 하나로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적이고 신속한 장치를 사용합니다. 어. 볼트 스터너라고 불리는 특수 도구를 사용하죠. 작은 막대기 안에.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구멍이 뚫리는 건가? 이마에 구멍이 뚫리는 건가? 아니면은 안에 있는 쇳덩이가 안에 있는 원통형으로 돼 있는 쇳덩이 안에 있는 게 피스톤을 통해서 순간 빠르게 압축력을 통해서 빵 때려가지고 머리에 굉장히 빠른 충격 빡 줘가지고 기절하게 만드는 건가? 그지? 머리 빵꾸 뚫는 건 아니지. 충격만 주는 것 같아. 어, 아니 저기 설명이 있긴 한데 여기서 이 설명은 안에서 뭐가 쇠 같은 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마를 뚫어갖고 안에 뇌까지 충격 준다 돼 있는데 처음에 저 아저씨가 영상으로 소 머리 때리는 영상은 피 같은 것도 안 나고 뭐 너무 깔끔하게 그냥 딱 기절하는 것 같잖아. 어, 육가공 시설에 있는 가축들을 기절 이마를 뚫는 게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저 봐봐. 이마를 여기 뚫으면은 여기서 피가 엄청 솟구칠 거 아니야. 어. 기절하는 거 같은데. 기절시키는 거 같은데. 기절시키고 빠르게 그냥 해체 안 할 거 같은데. 기절시키기 위해 가장 인구적 충격이 크니까 뇌까지 전달돼 가지고 왜 우리 그 UFC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격투기 선수들 막 이렇게 어? 훅 날리다가 턱 같은 데 딱 맞아 가지고 턱 맞으면 어떻게 돼?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위. 뇌잖아, 뇌. 뇌가 흔들리면서 기절하게 되잖아. 그대로 딱 쓰러지잖아. 픽 쓰러지잖아. 이게 기절시키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굉장히 인도적인 가장 인도적인 방법이긴 하겠다. 어. 그리고 신속한 장치. 봐봐. 그 푹픽 쓰러지잖아. 사용합니다. 볼트 스터너라고 불리는 특수 도구를 사용하죠. 작은 막대기 안에 압축공기나 탄약을 사용해 내장된 아, 머리 뚫는구나. 이게 머리 뚫는구만. 어, 어 맞네. 야 이게 아우 야 이건 좀 막 뚫네. 여기 끝에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어 너무 불쌍한데. 어 저 쇠로 되어 있는 저 이게 머리를 뚫고 들어가는 거구만. 그러니까 저렇게 픽 쓰러지는 거구만. 나는 그냥 좀 기절시키는 그런 건 줄 알았어. 머리 툭 때려가지고 고통도 못 느낄 정도로. 근데 어 네 이때 타격이 두개골을 관통해 뇌에 관통을 하는구만. 충격을 줘 기절시 어? 아닌데? 에이 아니네. 뇌 이거 뚫는 게 아니라 뇌를 때리는 거네. 아유 다행이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인도적으로 한다면은 이거 맞박을 뚫고 안 뚫고가 그게 차이가 크지. 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이 그 힘으로 망치로 빵 두들기는 거잖아. 그냥 머리를 그래서 팍 쓰러지고 그냥 그 고통도 못 느낄 정도로 엄청 빠르게 그냥 기절시키는 거잖아. 죽이는 건 아니래요. 저게 즉사를 시키는 게 아니네. 어, 그러니까 약간 우리 손 따는 그 침 있잖아. 손 따는 침 그거 같은 원리야. 근데 끝에가 뭉툭하고 안에 피스톤 그 저 총알이 있어 가스 팍 발사해가지고 엄청 빠른 힘으로 빡 때려가지고 그걸로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마를 때리는 거네. 어, 아유 마음 놓고 고기 먹을 수 있겠다 이제. 예. 뇌로 울려가지고 시키는 원리로 기절한 가축은 위생적이고 신속하게 해체되어 다양한 용도로 가공된다고 하는데 해체 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 스터너는 잔인해 보이지만 이는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고통을 최소화시킨 가장 인도적인 방법이라고 하네요. 좋다. 잘 만들었다. 이 영상 댓글 보라고? 정말 세상 모든 도축장에서 사용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인도주의적인 도축 방법이 정말 보기 좋아요. 나도 이것보다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더 이상 없음. 인간은 고기를 좋아한다. 예. 뭐 인간이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을 섭취하는 인류가 엄청 많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막 진짜 피 막 철철 흘리면서 막 멱을 따고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깔끔한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 예, 개깔끔하네. 좀 덜 미안한데 도덕적으로? 덜 미안해지네.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모를 거 아니야. 그치? 나도 죽을 때 저렇게 고통 없이 죽고 싶다. 야, 이거 진짜 신박하다.
육가공 시설에서는 가축들을 기절시키기 위해 가장 인도적이고 신속한 장치를 사용. 개 깔끔하네. 오한마로 돼지 대가리 때리고 이런 건 너무 징그럽잖아. 너무 아플 거 아니야. 너 오한마로 네 대가리 때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어? 아프겠어. 빽 소리 지르잖아. 소리도 안 지를 거 아니야. 저거는. 강남 성형녀로 오해받아 억울한 아이돌. 뭔가 약간 강남 미인도의 그 얼굴과 비슷해 보이는데 성형을 안 하고 이렇게 되기가 힘들죠. 코도 그렇고 입술 아랫 입술도 그렇고. 아, 근데 뭐 시술을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강남 미인 같다. 뭔가 그 특유의 느낌이 있다. 뭔가 강남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있네. 고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때 사진?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어렸을 때도 그대로네. 100% 자연이라고. 2007년생이래. 이거 좀 오해를 많이 하겠다 사람들이. 성형 안 했는데 성형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억울하겠다. 성형 안 했는데. 억울하겠다. 쭉쭉 보고 있어요. 좀 끌리는 거 없을까? 특이한 이색 직업의 연봉. 워터슬라이드 테스터. 근데 이거는 구라 아니야? 워터슬라이드 테스터한테 누가 4천만 원을 줘? 이런 출처 없는 정보, 잘못된 거짓 정보들이 왜 올라올까? 워터슬라이스 테스터가 뭔 연봉 4천이야. 3,400이나 하는데요? 3,400, 뭔 3,400이야. 말도 안 돼. 우리나라는 이 직업이 없다는데 해외에서는 하나로 한 3,400만 원 받는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직업이 없는데 외국에는 이 직업이 있어? 2013년에 3,400만 원이었어요 연봉이. 2013년에 검증한데 놀이기구 테스트하는 거라 그럴만도 하다고? 아니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가만히 그냥 미끄럼틀 타면 되는 건데 이게 돈을 줄 일인가?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건 난 노동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야, 워터슬라이드에서 뭐 위험해갖고 뭐 저기 될 일이 뭐가 있냐? 사고 날 일이 뭐가 있냐? 그거를 테스트 다 원통형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 보는 거를 테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한지? 이거는 뭔가 정보가 너무 없어갖고 믿기 좀 힘들다. 어.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 자체가 난 문제라고 봐. 아니, 뭐 인형 같은 거, 그 데미지 들어오는 거 다 이제 센서에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사람한테 연봉 뭐 이 돈을 줘가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죽거나 사고 나거나 그러면은 미국 같은 데서 그거에 대해서 어? 뭐 그런 제도도 없겠어? 말도 안 되지. 난 이건 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어. 네가 모르는 거라서 없는 거냐 무조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누가 이걸 돈을 주고 누가 쓰겠냐 이거를. 말이 되냐? 네가 있으면 자료 갖고 와봐. 내가 정정해줄게. 어. 개 똥글 같아. 포춘 쿠키 작가 연봉 4천 이란 씨발 이거 저 아이맥스 스크린 청소부 아야야야야야야 치워 뭐 어디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가져오는 똥글 그 저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어 무슨 직업이 GTA 직업이요? 어 장난한다 진짜 말 같지도 아유 시급 30달러 아이 됐어 정식적인 직업이 아니라 한 번씩 일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뭐 해가지고 받는 돈이 뭐 2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연봉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랑 말장난 같아. 연봉 7천인데요? 그만해 랄프야. 워터 슬라이드 테스터 연봉 7. 너 갖고 와봐. 워터 슬라이드 테스터가 7 뭐 얼마? 연봉 아 드렸어요 링크. 갖고 와봐. 아니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미국의 잡코리아. 그런 직업이 어딨어. 미국의 잡코리아예요. 미국의 사람이네요. 미국의 알바 천국이에요. 미국의 알바몬이에요. 이게 뭐? 뭘 보라는 거야? 맨체스터 출신이잖아요. 읽고 독해 보세요. 아 있어봐. 워터슬라이드 테스터 급여. 얼마를 버나요? 시간당 28.85달러를 법니다. 시급 3만 원이요. 경력이 있더라도 급여를 인상하거나 급여를 인상할 기회가 많지 않다. 어. 30달러. 평균 시간당 급여인 28.85달러. 전문직이 야, 연봉 높은데 연봉 7만 6천 왜? 거의 1억이네. 1억을 받는다고? 근데 GDP가 다르니까 한화로 따지자면 그런 것이죠. 있어 정말로. 심지어 정규직임. 저거 설계나 공사가 잘못됐어 봐. 미리 죽어주는 거임. 말이 돼? 에? 그럼 저 나라에 있는 정말 스릴 있는 워터슬라이드는 사람 몇몇 갈아서 만든 거네? 어? 잘도 개장되겠다? 어? 이상하다. 모르겠다.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다면 예 카페에 좀 올려주세요. 난 못 믿겠네. 어. 형 저런 사람들이 있기에 키 몇 센치 몸무게 몇 이상 못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닐까? 아니지.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 무슨 실용용 지하? 안전이랑 직결된 부분이면은 저게 직업이 될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는 거고 대단한 기술로 뭔가 어? 뭐가 문제가 있고 잘 모르지. 그냥 설계할 때 애초에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지. 놀이기구 같은 걸 만들 때도 그잖아. 애초에 설계자가 과학적으로 다 만들 텐데 난 코트말 인정함. 그러니까요. 내 말이요. 아, 이 순진해 사람들이. 워터슬라이드 테스터라는 직업이 어딨냐고. 무슨 1억을 받을 연봉이 말이 돼? 자, 저기 오늘 저 지원하신 분 계신가요?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저 타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 반스 입고 와가지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하고 딱 타면 돼? 어떠셨나요? 아, 이거 3번 구간에서 대가리 쳐박아가지고 제가 뇌진탕으로 뒤질 뻔했고요. 그거 꼭 적어주시고. 제가 봤을 때 몸무게 한 120kg 이상이면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4번 구간에서 그 휘어지는 구간 있잖아요. 거기서 발목이 꺾여가지고 제 발꼬락이 지금 떨어졌어요. 예. 뼈가 부러졌습니다. 예. 여기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8세 이하의 저 키 몇에 이런 저 애들은 안 될 것 같아요. 되겠냐고! 그렇지, 바로 그거일 듯. 디테일한데?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그거야. 자, 포춘 쿠키 작가. 열받게 하지 마. 네, 포춘 쿠키 작가도 드릴게요. 이런 직업은. 열받게 하지 마. 네. 진짜. 포춘 쿠키 작가. 자, 들었습니다. 여기는 너무 파요. 아, 열받네. 왜 이렇게 열받지? 뭐, 내 경제 체계의 관념이 그냥 무너지네. 이런 직업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색 직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알겠어. 나 직업 비하하는 의도도 절대 없고. 내가 뭐 유튜브에서 뭐 극한 직업만 보고 그런 살아서 그런 게 또 아니고 이런 직업이 어딨냐고. 포춘쿠키 작가 연봉 시간당 $39? 구글에서 포춘쿠키 문구만 갖다가 긁어모아가지고 1100개 그거 그냥 텍스트장에 쓴 다음에 그냥 그대로 프린트해가지고 어? 그거 갖다 잘라가지고 그냥 쿠키 안에다 그냥 쑤셔박으면은 그걸로 연봉이 얼마요? 1억 2천 정도 됩니다. 1억 2천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야, 골 때린다 진짜. 그게 1억 2천이야. 그래. 아이맥스 스크린 청소부 약 5천만 원. 이거는 그럴만하다고 봐. 졸라게 넓은 아이맥스 이 스크린을 이거는 납득이 좀 간다고 생각을 하고. 골프공 다이버 5,900에서 8,300.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 이것도 충분히 악어가 살 수도 있고. 신혼여행 테스터 3,000만 원. 침대 테스터 2,900에 4,720만 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누가 채팅창에 써줬는데
저 워터슬라이드 테스터라는 직업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저 SNS로 홍보도 해주고 뭔가 여러 어떤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또 있대. 영상을 또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나 봐. 그런 광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나 봐. 그래서 저 돈을 주는 거래. 납득하려고 노력 중. 납득된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여러 가지 이색 직업이 있네. 안녕하세요. 코트님 편지 시작은 코트님 방송. 아이고 우리 해피해피함님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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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띵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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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해피해피함님 감사합니다. 이 직업은 무슨 직업인가요? 행복전도사라는 직업인데요. 어떤 목 특유의 목소리 톤을 가성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특유의 음색을 들려드리면서 사람들이 웃음을 자아내는 이게 바로 행복전도사라는 직업입니다.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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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띵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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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봉 3,000원입니다. 예. 예. 시사에 필요한 직업이군요. 감사합니다. 예. 다들 행복전도사가 되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게 뭐야? 뭐가 지나갔는데? 태풍인가? 다음. 오징어 게임 티저, 오징어 게임 2 티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달리기 트랙에서 하네? 올림픽도 아니고? 졸라 뛰어야 되는구나. 중간에 멈췄잖아, 이 사람들. 봐봐, 멈춘다니까? 멈추잖아. 아닌가? 달리는 사람들이 이 참가자로 바뀌는 연출 아니에요? 달리는 사람들이 참가자로 바뀌는 연출이라고? 아, 그냥 연출이야? 아, 그러네. 야, 이것만 봐서 뭔지 모르겠다.
시즌 2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와 연말 졸라 재밌게 보내라고 지금 이렇게 시즌 이거 공개한 날이 미쳤다 이거. 와 나 여친 만들어야겠다. 예 12월 24일 5일 같이 보내지 말고 저는 이때 방송을 할 거고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지난 6일 26일 요때 저 그 같이 오징어 게임 보실 여친분 계시면 예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원 많이 해주시고요. 야. 재밌겠다. 그런 직업이 어딨어? 코트 여친? 그런 게 어딨어?